자, 데드라이징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아, 근데 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데드라이징 1을 스팀에 맞춰서 리메이크를 했으면 수수해주지. 데드라이징 2가 리메이크가, 아, 이거 잠깐만, 소리 좀 한번 조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소리가 좀 작네요. 데드라이징 2가 너무 이제 호환이 안 좋네요. 왜 저렇게 빠르냐, 저거. 한 5만 올리자. 60까지 올려, 그냥? 61? 좋아. 자,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생각 없이 기어 들어갔다가 개 털렸기 때문에 극한의 욕심을 부리다가 털렸기 때문에 이번엔 저번 시간에 한 거에서 루트에 맞춰서 가성비 좋게 한번 이동을 하고 시간에 맞춰서 행동을 하겠습니다. 하나씩. 너무 이득, 극한의 이득 보려고 너무 난에다가 털렸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템 구성이 왜 이러냐? 이거 내리고. 한번더 일단은 해야겠어. 저번에 너무 한거 없이 끈거 같거든요. 초반 진행하고 두 번째 진행을 좀 길게 했는데 기능한 부분에 세이브 없이 그냥 완료가 돼버렸었기 때문에 일단은 임무를 보자고요. 임무. 이거는 시간이 좀 남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걸좀깬 다음 갔었는데 자 일단은 커플 막아라. 일단은 전에 여기서 이상한 남자 졌거든요? 사이코가 나와서 갑자기 져버렸는데. 승부를 하기 원하고 있다. 세련된 미인. 참가자를 만나보세요. 아, 지금은 없구나, 그냥. 그러면은 저 이상한 남자 죽이자. 이상한 남자 죽이러 가겠습니다. 바로 보스부터 해결을 해야지. 좋은 발상이야. 너무 뛰는 거 느려. 산업재해가 좀 얼마 안 남았네. 가서 정해야겠는데 일단 이상한 남자. 아, 산업재해가 너무 안 남았네. 생각보다 훨씬 안 남았는데. 일단 가면 이거 간 다음에 깬 다음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매한 가진 거 같으니까 일단 이분을 결합해주고요. 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있으면은 내 생각에 이길 것 같고 이거를 좀 활용을 해서 싸워보죠. 전작보다 약간 이제 아이템의 구성을 좀 알차게 짜야 될것 같게끔 짜놓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생각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사이코스러운 복장을 입어서 사이코들로부터 정신적인 위협을 할수 있게 사이클로그로 갑니다. 자, 구하고 오자. 그걸 왜 그걸 왜 들고 가? 아, 참 이거 좀 버리고 가자. 돈도 모읍시다. 전에 돈을 나름 열심히 모았던 것 같은데. 아, 이 왜? 정신 안 차려. 해봐. 돈 먹고 저쪽에서 있었죠. 사실 저번에 깬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릴 필요 없이 그냥 진행하도록 하죠. 한명 죽이고 그냥 가면 될라나? 돈 내놔. 돈 내놔, 다 내꺼야. 막아달라고? 알았어, 나한테 맡겨. 저승으로 보내버리겠다. 데려다 줄 테니까 빨리 와봐. 뒤지기 싫으면. 좋아요. 하나 넣었고요. 너도 좋아요. 둘 넣었고요. 이게 봐. 걘 알아서 잡고
1700원 먹었네요. 여기서 이제 이 세련된 여인, 세련된 여인까지 데리고 돌아가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상한 남자 모르겠어. 내 가날이 아니야. 이상한 남자야 그냥. 야야야 잠깐만요. 너 여기 호전적이니? 너 여기 호전적이야. 잠깐만야. 받아봐. 먹어. 아 그래. 주스도 혼합 효과가 있답니다. 무슨 효과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강해지는 효과겠지. 지금 체력 회복은 충분히 많이 되기 때문에 주스 혼합 정도면은 돈내놔. 저쪽이 들어가는 건가 보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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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 여기였었죠? 총도 하나 챙겨가겠습니다. 이거 버리고요. 내놔. 총. 총 하나 더 챙겨가자. 배틀을 버려. 아, 총, 이거 아이템 슬롯이 너무 없는데? 먹어. 정신 안 차리지? 이거 음식 든 상태로 들 수가 있나? 못 드네요? 빨리 갑시다. 사람을 안고 있으면 공격을 좀덜 당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내가 선봉을 서서 뚫고 나가도록 하죠. 자동적으로 차표가, 아, 뭐야, 왜 그래. 빨리 와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확인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또 생방으로는 못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안 해주거든요. 못하잖아요? 생방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려주는데. 너무 의존증 생겼어. 시청자 의존증. 약간 이제 문제가 있거나 음량이 커도, 아, 누가 알려주겠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요즘 방송하는데. 예, 좋은 자극이야. 아, 내 스스로를 이제 정비할 수 있는 나 자신이 아주 좋은 자극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빨리 와봐. 저번이랑 다르게 우리 뚱땡이를 구해가기 때문에 경험치를 더 받을 수 있겠죠?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 그냥 가면 되겠어. 저 위에 있는 마크는 지금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죠. 야, 진짜 빨리 오긴 한다. 거의 따라오네. 가자. 이렇게 셋 넣어서 세이브까지 하고 오자, 아예. 그래. 아까는 왜 덤비다 죽었어? 왜 28살이야? 거짓말하지 마. 딱 봐도 30대 후반에서 40대까지 찍게 생겼는데 아주 그냥 와 경험치가 1레벨 업하고도 더 높게 배정돼 있어요 지금. 이거죠 가자. 의외로 저작권은 하나도 안 걸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네요. 다음 퀘스트는 차표가 아직 맥스잖아요. 일단 이상적인 남자부터 죽이자. 날 죽인 녀석이기 때문에 살려줄 수 없어. 근접무기는 이거 하나면 될것 같고 총으로 죽이면 될 거거든요. 근데 내가 구르기가 없어서 회피가 좀 불편하네요. 저 이상적인 남자가 그 윙첸이었나? 그 데드라이징 최종 보스 전에 나온 중국인? 그 정도 수준이야. 구르기가 있어야지 녀석이 그 확정적인 돌진력을 좀 회피를 할 거거든요. 아, 헛간 방어검 나왔다. 저거 이상적인 남자 죽이고 가자. 바로 갑시다. 총이 2정 있으면은 충분하겠지? 배트로 가자, 가자. 아, 진짜 많이 합성한다. 지금 고급 합성법 같은 게 나오면 좋겠어. 좀 알아먹을 수 있게. 이번에 레벨업 하면서 뭐가 풀렸을라나? 어떻게 볼까? 콤보 카드. 배트. 칼, 신문지. 이게 풀린 것 같은데? 이게 이번 레벨업으로? 통과 못으로. 통만 여기 있으면 바로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센지 모르겠다. 이상적인 거 깨주고 가게 갔다 오겠습니다. 방화범. 방화범 갔다 와서 차표 가면 순서 맞을 것 같죠 딱? 이겨. 야구 배트 쓰다가 내구도 아까우니까 바꾸자. 이거는 선들이 있어도 리치가 좀 길어서 유용할 것 같아. 아니야. 음식이 필요하다. 아, 너무 템슬롯 없는데 저걸 이기려면은 내가? 남편 데려와서 싸우게 할까? 남편 죽으면 어떡해. 이동합시다, 쭉쭉. 돈으로 어떻게든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조금만 투자하면은 이상적인 남자를 거쳐서 바로 다음이 이제 방화범이었기 때문에 바로 죽이고 가죠. 근데 여기가 애초에 화장실인데 세이브를 막아놔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세이브를 되게 만들어야 돼. 아, 개치사에 여기 세이브 막아놓고 바로 보스전이야. 저번에 영상 봤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진짜! 아, 지가 넣어놓은 좀비네요. 여자 하나 구해가고, 방화범 처리하고, 방화 처리하고. 유리 다 추라. 너무 좋아, 저거. 또 제가 이제 좀비 인권단체인데 좀비가 되는 건또 싫은가 보네요. 하긴 개 좋아한다고 개가 되고 싶진 않으니까. 뭔 울었냐? 이건 뭐야? 수레라는 게 있어 이 게임에? 저장 있네 여기. 저장을 이렇게 역겹게 해야겠었고. 아 너무 죽었는데 말도 안 되게 죽었는데 진짜? 이렇게 죽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저기, 이제, 가자. 가자. 아, 화장실 죽겠다, 이거. 아. 스프레이가 있지 않을까, 저쪽, 이제, 엔지니어실을 가면은. 진짜, 엄청 죽었어. 아, 템칸 늘었구나. 아, 못 봤는데 잘 됐네. 아, 진작 이거 템칸 늘었으면은, 한 번에 깼을 텐데, 아. 스프레이 없냐? 여기 깔때기 있는 거 보니까 스프레이가 있을 거야. 기대한 내가 병신이지. 왜 있는 거냐, 여기. 주먹! 정신 차리고 이리 와. 설마? 아, 이걸로 잡는 거야? 아, 이거 엄청 빠르네. 아, 이걸로 잡는 거네. 아, 내가 병신이다. 아, 그렇네. 아, 씨. 다시 니 게임하고 싶은데, 창으로. 아, 세이브했지. 켜. 빨리 와. 아파 죽겠으니까. 켜! 그만 묶이고 빨리 오는 게 좋을 것이야. 순간적으로 고기인 줄 알았네. 옷. 쟤왜 저렇게 잘 잡히냐? 도끼까지. 왜 얼었냐?
와, 저런 것도 있구나. 시체라서 얻나봐. 뭐 그런 건 아니겠지? 가자, 좀. 친구들아. 야. 남편이랑 말해야겠어. 말이 안 통해. 가자. 죽여. 그렇지, 줘야겠다. 빨리 와. 레벨업. 여기 있었냐? 뭐냐? 이렇게 봐. 이거 먹어. 아, 개짓거리하지 말고 이거 먹으라고요. 이것도 받으시고요. 아니, 아 저기요. 아줌마. 아줌마. 받으라고요. 혹시 이 아줌마를 구해서 같이 싸우는 거였나? 아니겠지. 아줌마 안 받는다, 아이템? 이런 터프한? 개 터프해. 아, 꺼지세요. 아, 진짜. 가자. 도끼 버려. 어우, 도끼 리치는 긴데 개쓰레기잖아. 오너츠로 맞고 싶냐? 다 나와! 다 나와, 아. 야, 그만하자. 이미 너무 죽어버렸다. 더 이상 이제 면목이 없다. 완전 수문장이야. 다크소울 보스들보다 더 많이 죽었어. 나이프 두 자루로 잡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 쟤는. 아니면은 여기를 왜 왔니? 그게 아닌 이상은 너무 고통스럽다. 어디 가는 거냐, 대체? 여기 맞잖아. 와봐. 늦게 와가지고 나를 헷갈리게 만들어. 두편할 거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죠. 빨리 와라. 설마 여기 지나가는 마당에 막히지도 않겠지? 근데 진짜 무슨 도구를 좀 주변에서 주울 수 있는 걸로 주지. 뭐 이렇게 난해한 도구로 줬어, 다. 헷갈리게. 빨리 와. 그돈 상자 캐러 가자. 800원 나오는 거. 이렇게 캐고. 온 김에 캐가야지. 어디였냐? 여기도 캐고. 여기 이거. 많이 캐고. 아, 일로 가야 되죠? 캐고. 아, 비켜, 이씨. 내 친구들 싸워라. 아주 열일하는구만. 버려 좀. 좋아 좋아. 돈도 21,000원 가까이. 빨리 와. 아, 뭐하니? 좀 동료 잡혀 있으면 좀 구해주고 그래라. 빨리 와. 그렇지. 된 거냐? 내 생각에 어제 저 아줌마가 총 쏘는 거 방해만 안 했어도 깼어. 아, 저 남편이 패가지고 깼을 거야, 내 생각에는. 진짜로 이 모든 문제는 아줌마 때문에 여기서 죽이고 갈까 그냥? 너 때문이라고. 너가 판정이 더럽게 좋아서. 따라와. 구해주고 와라 좀. 가봐. 이렇게 상부두기가 없어요. 언제 올 거냐? 언제까지 잡혀 있을까 이제?
어디 잡혀 있는 거니? 그만 잡혀 있으면 안 되냐? 따라와. 약간 도움들이 안 돼요. 어, 차표 시간 준다. 빨리 가야겠다. 너무 늘적거렸다. 바로 차표 가야겠네요. 빨리 꺾어. 그렇지. 아, 드디어 진행을 할 수 있겠구나. 사이코 하나에 심지어 유리 조각 뜬 녀석이라 얕봤는데 그렇게 고통받을 줄 몰랐어. 지금 자연 친화 드리블 쳐? 궁지 탈출 레벨 10. 엄청 먹었다. 아까랑은 레벨로가 다르다. 누가 여기 청소해놨니? 내 무기 어디다 청소해놨니? 가자. 슬롯도 하나 늘었고 꿀릴 게 없어. 창 하나랑 행백이 무기 하나. 행백이 만들면 되지 여기서 배트. 이거 필요 없죠. 그리고 두 개, 총 하나, 그리고 회복템 세 개. 이 뭐냐? 저기야, 그럼 못 가지. 괴짜를 조사하라. 저긴가 본데. 아, 근데 저거 어떻게 저기다가 해놨냐? 갈 수가 없잖아, 애초에 저렇게 해놓으면은. 메인 깨고 가야 되는데. 메인을 먼저 갔으면은 갈 수 있으려나? 메인 먼저 가서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좀 유용한 무기가 갖고 싶어 나는. 이 방망이만 드립자 들고 다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보자. 나 이 발사기 자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아, 이건 너무 약할 것 같아, 인간적으로. 지금 실용성 있는 게 이것도 쓰레기고 이거 두 개인데 이건 모르겠어. 이거 쓸모 없을 것 같아. 이거 해봐야 알겠지? 일단 음식 챙겨서 여기가 보급이 잘 되네요. 하나 먹어. 칼 하나 챙겨. 그리고 창이나 저기 인디언 가서 챙기지. 총으로 바꾸면 되니까 나중에. 일단은 당장 필요하니까. 화살 챙기고. 창 있나? 창 있다. 창 챙기고 활 챙기고. 아, 놓으세요. 귀찮아 죽겠네. 이걸로 좀비 제거하고 사이코든 창으로 제거하고 1대1을 활이나 총 있으면 구해가고 싶은데? 이거 내부로 가겠습니다. 껴. 차가 있고 제가 나가는 데고. 아니, 일로 나가서 나갈 수가 있네. 어, 여기네, 여기. 여기로 가서 왼쪽으로 가면 되네. 아, 나 근데 그 라이벌이랑도 쇼부 쳐야 될 것 같은데. 총 없냐? 총 있으면 내 생각에 이길 수 있어. 여기 사이코들 피지컬이 보통이 아니야. 아, 놔봐, 이씨. 총만 있으면은 어떻게 비빌 것 같은데? 총두뇌 없냐? 아, 이 칼로 바꾸자.
괜찮다 저거. 들어가봐. 차표가 그렇게까지 빡빡하진 않으니까. 아, 뭐 총 한 장 없냐? 아, 무슨 지금 약국에 총 한 장 없냐? 너무 아니란 거 아니야? 일로 가서 나가자 그냥. 어, 길 있네. 저 필드 녀석이 좀 위험하긴 한데. 어, 이거 한번 끊고 가야겠네요. 오늘 털리는 것만 보긴 했지만, 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